우와, 야 이거 지붕에 안 돼 안 돼. 오. 안녕하세요, 렉스토어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지프 그랜드 체로키 차량에 순정 견인장치가 달려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에다가 T2 프로 툴레 제품이죠. T2 프로를 장착을 했습니다. T2 프로는 일단은 검은색으로 무광으로 이제 쭉 되어 있는 아주 예쁜 그런 사각 히치형 견인장치용 캐리어고요. 자전거 두 대를 아주 간편하게 적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기자전거 요즘 많이 타시는데 전기자전거가 보통 20에서 25km 되잖아요. 지붕에 올리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견인장치용 이런 히치 방식들은 받침대가 그래도 낮은 위치에 있잖아요, 비교적. 그래서 자전거를 들어서 올리기가 아주 편리한 그런 캐리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할까요? 일단 견인장치 사각 히치에 이 지프 체로키의 높이는 조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범퍼 하단부에 히치가 이제 위치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범퍼의 중간 부분 이쪽 부분에 지금 히치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한 10cm 정도는 더 위로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좀 더 낮게 세팅이 된다는 거. 보통 일반 차량은 좀 더 낮게 세팅이 된다.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 제가 분리를 먼저 해서 자, 이제 분리해가지고 한번 여기 구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쪽 살펴보시면은 먼저 자전거 캐리어를 히치 네모난 거에다가 이제 먼저 이쪽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랑 은색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은색 부분이 뒤에 이제 다이얼,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다이얼을 쭉 돌려주시게 되면은 자, 돌려볼까요? 제가 위로 올라오죠.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풀러볼게요. 자, 풀르게 되면은 다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견인장치에 이 히치 네모난 거를 넣어주시고 뒤에 삼각형 다이얼을 돌려주시면은 이게 견인장치 안에서 밖으로 쭉 나오면서 밀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근데 또 다른 캐리어들이랑 또 다른 점은 이 핀이 이게 피치핀 보통 이렇게 쭉 넣어주는데 이 친구는 지금 핀을 이렇게 밀어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견인장치에도 이렇게 똑같이 홀이 있는데 이 홀에 핀이 이렇게 딱 같이 연결돼서 이탈 방지를 해주는 핀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히치에다가 자전거 캐리어 연결을 해볼 건데요. 오늘 영하 17도? 15도? 엄청 추워요. 그래서 장갑을 끼지 않고서는 손이 너무 시려워서 자, 장갑을 끼고서 다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히치를 이쪽 보시면은 자전거 캐리어를 먼저 여기다 턱에 딱 넣어 주신 다음에 살짝 넣어 주시고 동일하게 이 히치 핀이 연결할 수 있는 이 홀이 있어요. 이 홀이랑 이 견인장치 홀 홀을 동일하게 맞춰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핀을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완전히 고정된 거 확인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삼각형 이 다이얼 있죠? 이 다이얼을 끝까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흔들흔들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다이얼을 끝까지 조여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은색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손으로만 해도 충분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는 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쇠를 이용해서 이 삼각형 여기 열쇠를 잠가 주시면은 헛돌아요. 그래서 이걸 풀러서 쉽게 헌척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잠금 상태로 유지를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전거 올리실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위로 딱 당겨 주시면은 바로 이렇게 필 수가 있어요. 자, 폈죠. 그 다음에 다시 트렁크를 열 때 뒤에 틸트 기능이 있어요. 틸트 기능도 또 레버를 또 당기고 해주시면 틸트 기능이 됩니다. 다시 올리면은 다시 고정이 되죠. 그래서 로드바이크 먼저 올리고 그러면은 요거 앞에 있는 후크 있죠? 후크를 완전히 위로 올려서 앞으로 숙여주시고
얘도 이렇게 숙여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랩도 이렇게 풀러주고요. 자, 로드바이크를 올려볼게요. 자, 여기 바퀴, 앞바퀴랑 뒷바퀴 이렇게 거치를 해주고요. 자, 거치를 했죠. 지금 이 앞바퀴 거치대, 이게 받침대에다가 완전히 로드바이크도 잘 감싸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 부분을 눌러서 완전히 고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뒷바퀴. 자, 뒷바퀴도 예를 들어서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휠베이스에 맞게 요거를 이렇게 앞뒤를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전거에 맞는 휠베이스를 맞춰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주시면은, 자, 로드바이크 아주 간편하게 적재가 됐죠. 자, 그리고 MTB 산악자전거, 전기자전거죠. 이거는 좀 휠베이스가 기니까 뒷바퀴 받침대를 좀 더 뒤에다가 맞춰주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이렇게 딱 거치를 해주시고, 자, 뒷바퀴 역시 전기자전거, 그리고 사이즈가 조금 더 큰 전기자전거, 산악자전거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여유가 많지 않죠? 이렇게 해서 자, 두 대를 완벽하게 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전기자전거 두 대를 실었을 때 이 핸들바랑 이 안장이 서로 간섭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나사가 4개가 있어요. 밑에서 한번 보면은 여기 나사가 있고, 이 나사를 살짝 풀어주면 레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를 받침하는 이 받침대 전체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한 양쪽에 5cm 정도씩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를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게 하고, 이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좀 더 앞으로 가게 해서 서로 핸들바와 안장 간섭되는 거,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안장 C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렌치 하나만 있으면 간단하게 위치를 조절하실 수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자전거 캐리어의 잠금 장치는 열쇠, 저 히치핀에다가 삼각 다이얼이죠. 다이얼의 열쇠를 이용을 했고요. 자,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케이블락 형태로 쭉 있죠. 그래서 길지는 않아요. 길진 않아서 포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정해서 딱 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연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잠금 장치가 밑에 있어요. 그래서 돌려주시면은 바로 잠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자전거마다 이렇게 각각 있다. 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캐리어도 마찬가지로 기본 두 대에서 뭐 네 대까지 연장하실 수 있는 연장 킷 별도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장 킷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4대 달 수 있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전기 자전거로만 실을 때는 2대가 최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전기 자전거 연장했다고 해서 3대, 4대를 실으시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틸트 한번. 자, 이렇게 해서 네, 틸트를 할 수 있어요. 자, 틸트하고.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렁크 열면은 간섭이 없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다 얼어가지고. 아, 오케이. 네, 전혀 간섭이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범퍼에 위치하는 히치, 그러니까 순정형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 트렁크가 길어서 간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 너무 시렵다. 자, 다시 이 상태에서 자, 끝까지 올리면 철컥하고서 원위치로 이제 돌아가죠. 자, 이 상태로 이제 주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상 오늘 지프 그랜드 체로키 순정 견인장치죠. 미국식 히치에다가 우리 툴레에서 나오는 T2 프로를 장착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랑 로드바이크까지 적재를 해봤고, 특히 이제 전기자전거 두 대 충분히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니까 언제든지 전기자전거 사시는 분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주세요. 만약에 참고로 차에 견인장치 네모난 형태의 사각 히치가 없다,
그럼 당연히 이제 장착을 하셔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내 차가 이제 견인장치 업체에서 인증이 안 된 경우에는 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면 가능한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